이제 팀의 마무리를 맡고 있는 홍건희 예.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기간을 빠져나가는 타. 오늘 하루 휴식을 부여받나 싶었던 박동원은 앞서 7회에 투입되면서 결국 안타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사의 주자일로 주장인 삼도. 와, 김기성 선수 경기 후반에 지금 교체되어 나와서 예. 정말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번 이닝 끝나봐야겠지만 2사 이후에 또다시 상대한테 압박감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5구 연속 파울. 7구까지도 승부가 나지 않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8구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시 결국은 넘어서고 마는 기아 타이거스 역전. 기아 타이거스 기아가 2사 이후에 대역전극을 계속 만들어내네요. 네. 지금은 박찬호 선수의 집중력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때린 것도 때린 거지만 결국 집중력이 홍건희를 넘어섰던 그런 사고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계속 파울 타구를 만들어냈고 큰 스윙보다는 짧게 짧게 컨택한다는 느낌을 계속 접근했는데 예. 지금 결국은 역전 적시타를 만들어냈네요. 진짜 어렵게 지금 배트도 거의 끝쪽에 걸렸거든요. 예. 예. 그러나 정확하게 마운드를 관통 그리고 2루베이스를 넘어서 야수들을 모두 따돌린 역전 적시타로 박동원을 불러올렸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어제 그제 봤던 웬만한 어느 홈런 타구 하나만큼이나 큰 적시타였습니다. 네. 예. 결국 그 타자는 이게 배트에 뭘 맞아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박찬원 선수가 그걸 해냈어요. 네. 이제는 4대 3으로 앞서가는 기아입니다.